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혜의 집에 살아요.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주님이 오셨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는 오늘 보니까 거기에 각종 병든 사람, 손 마른 사람, 절뚝발이 한마디로 말하면 병자들이 가득 있는 연못이었어요. 그런데 이 연못에 오늘 보니까 그 많던 사람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고 그 사람이 주님 만나서 치료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벳, 이 말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베데스다는 벳 헤세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세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도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도 있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자식을 다 기르잖아요. 그런데 좀 못난 자식, 좀 내 말을 듣지 않는 자식, 불효자 같은 자식,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연락도 없이 뭐 하는지 소식도 없이 멀리 떠나버린 불효한 탕자 같은 아들,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말할 때 헤세드라고 써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이 있는 집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가 있는 베데스다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저도 베데스다에 살고 있어요. 우리 가슴도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예요. 그렇죠? 내 심령도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잖아요. 내 교회도 베데스다잖아요. 나는 내 심령이 정말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해요. 내 가족, 내 가정이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 교회가 정말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나는 과연 베데스다에서 살고 싶을까? 여러분은 어때요? 베데스다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은 정말 내 심령 속에 베데스다에 거하고 있어요? 내 가정은 정말 베데스다예요? 내 교회는 정말 베데스다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내 마음은 정말 베데스다에 안 살고 있어요? 우리 가정 보세요. 정말 베데스다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에요? 만약 여기서 아멘 한다면 정말 좋은 가정이에요? 만약에 내 교회가 정말 베데스다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고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그런 내 교회예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오늘 저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봤어요. 그런데 현실은 나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은 갈 수 있지만 거기에 살아라 그러면 나는 살기 싫어요. 왜요? 분명히 오늘 베데스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인데 실상은 오늘 보니까 각종 병자들이 우글우글해요. 그게는 걷지 못하는 사람, 때로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중풍병이라든지 알 수 없는 병자들이
우글우글하는 곳이 그 베데스다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내가 보니까 사랑이 없어. 왜냐하면 그게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대요. 천사들이 와서 그 연못에 물을 이렇게 한번 툭 치면 물이 출렁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면 그 연못에서는 뭐한다? 낫게 된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물이 생명의 물이고 귀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귀에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여러분 저도 환자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한 1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10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요 누워있는 사람 30년 40년 되면요 못 있어요. 온갖 냄새와 그 사람의 불쾌한 상처 입은 마음과 괴로움과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게는 있기가 정말 힘든 곳이에요. 제가 아는 제 그 동기 목사님 중에 재산이 굉장히 많은 목사님이 계세요. 허 목사님이라고. 아마 재산이 천억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이 한 20년 전에 저하고 이제 다녔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제 훌루 신학교 제가 갈라 했을 때 같이 신학교 갈라 그랬거든요. 저는 필라에 오고 그분은 이제 다른 데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늘 짜장면만 먹는 거야. 집에 가면 식당 가도 뭐 네 돈은 네 값은 네 밥값은 네가 내고 내 배값은 내가 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뭐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산이 그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자기는 처음에 너무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계란 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자전거 있죠? 거기에 계란을 얹어가지고 계란 사세요. 계란 사세요. 그랬대요. 그럼 너무 가난해가지고 겨울에도 이 개울가에서 샤워를 하고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값이 아까워서 길거리 가다가 담배 이렇게 모아가지고 말아서 담배를 피웠대요. 단칸방에서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이제 구루마가 되고 그것이 이제 용달차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난중에 계란을 피 회장까지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돈이 사실은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한 45세 되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래.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자기가 꼭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더래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자기가 이제 인생이 너무 회의를 느끼고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를 자가 되어서 지금 그 의정부 그쪽 하면 2층에 있는 상가를 사가지고 거기에 주일 되면 50명에게 밥을 맛있게 해줘요. 그리고 50명이 딱 되면 문을 딱 닫아요. 교회 현관문을. 그리고 난 뒤에 오는 사람에게는 우유 하나, 3,000원, 빵 두 개를 딱 줘요. 왜? 돌아갈 수 있도록. 근데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장 목사, 나 정말 힘든 게 뭔 줄 알아?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뭐가 힘들어요? 이러니까 나 사실은 그 홈리스들이 왔을 때 샤워를 안 해가지고 그 냄새가 너무 싫어. 그래서 그분들 한번 오면 하면 창문 다 늘어가지고 막 방향제 뿌리고 막 이런데요. 그런데요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와 각종 병자가 있는 이 베데스다는요 참 눈으로 보기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코로 이 냄새도 너무 고통스럽고 들리는 것도 사람들에게 고통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가 사실은 어떤 곳이 가장 가기 싫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이 그럴 수 있어요.
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러는 가정인데 실상은 내 가정을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정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할 내 가정이 내가 겪기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가정이야. 어떻게 보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내 교회는 너무나도 싫어. 여러분, 은혜의 집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내가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나의 은혜의 집이면 내 가정이 그런 가정일 수 있어요. 내 교회가 전부 다 건강하고 괜찮고 좋은 사람, 향기 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나의 교회는 베데스다처럼 마음에 들지 않고 냄새나고 싫은 사람이 오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가정도 비롯하여 제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비춰보면 내 속을 내가 비춰보면 내 속이 얼마나 추한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내 심령 속에 돌이켜보면 탐욕과 나 자신을 높이는 것과 온갖 세상의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베데스다의 옆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바라봤을 때, 내 마음을 바라봤을 때, 내 안에 주님을 섬긴다는 베데스다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내가 늘어보면 나의 마음은 죄악과 악과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냄새나는 곳이 내 심령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목회자 가정이고 장로님 가정이고 근사님 가정이고 멧돼를 이용해서 신앙생활하던 내 가정인데 그 가정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때로는 못 죽어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정말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교회 중직인데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천사 같은 사람인데 집에 오면 폭군과 다름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정말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교회에 있는 남편을 보면 정말 여기서 살고 싶고 설교하는 목회자를 보면 나는 저 남편하고 살고 싶고 강대상에 내려오는 목회자는 싫고 기도하는 장로님 보면 기도할 때는 살고 싶은데 기도 내려가면 살기 싫은 가정. 그런 가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 아닙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행사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할 거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것 같은 장로님이 집에 오면 자기밖에 모르는 장로님과 목회자, 교회 중직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다 형제처럼 하고 천사처럼 대하다가 집에 오는 아내에게는 종처럼 대하는 남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에서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저는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생각해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이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될 이 집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무것도 없는 이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을까? 룻기에 보면 룻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아내는 나오미였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에게 이름을 줄 때 너는 꼭 이렇게 살아야 해. 그리고 그 아이도 성장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엘리멜렉이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그는 평생을 살았고 그래서 나오미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아름답다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를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산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벳은 베데스다와 같으니까 벳은 집이에요. 그런데 레헴은 그게 뭐냐면 빵떡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오브 브레드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이에요. 빵집. 베들레헴이 빵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던 집은 그 지방 이름이 베들레헴인데 그 지역의 이름이 베들레헴인 것은 빵집, 빵이 풍성한 지역이란 뜻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을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 그게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한 엘리멜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베들레헴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기근이 생겼어요. 빵집에 빵이 없어요. 분명히 베들레헴은 빵이 생명, 떡이 풍성하고 빵이 많은 집인데 빵집인데 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빵집에 빵이 없으면 그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빵집에 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빵집이다, 빵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빵이 없는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요?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엘리멜렉처럼 빵집인데 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빵집이니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빵집이다, 생명의 집이다, 떡집이다 그랬으면 비록 기근이 있어도 그것은 어떤 집? 떡집인 겁니다. 비록 떡이 없어도 하나님이 떡집이라고 했으면 그것은 떡집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로 고백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집은 나의 떡집이다. 여기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면 내 눈에 보이고 내 현실에 떡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왕이라 했으니까 그것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떡집이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네 집은 어떻다? 네 집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집이야. 네 교회는 베데스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떠나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눈에 보이기에는 내 가정이 베데스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베데스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베데스다로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죄송합니다.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요즘에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다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슬픔을 가지고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세월을 보내신 어머니시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니들도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3대, 4대 되시는 어머님들은 베데스다가 아닌 은혜의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그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러나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그것이 38년이었던 그 연못에 38년이 있었던 아니면 병이 38년 걸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물이 동하기만을. 무엇을? 내 능력으로는 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물에 넣어주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은 내 힘으로는 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저 물에 좀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제 힘이 없어. 나는 내 가슴과 나와 자녀와 교회와 내 삶에 대해서 내 이 병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 나도 못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 자녀들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나의 형제들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 부모님이 유산이라도 내게 좀 많이 남겨줬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이 그 LA에 있어요. 우리가 목회한다고 너무나도 힘들었잖아요. 미국에서 목회한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벤에서 잤어요. 아이들하고 한 달 정도를. 그러니까 큰애가 그 라체스터 있는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LA에서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 연봉이 좀 높아요. 좀 괜찮아. 한 20만 불 되었을 때는 엄마 아빠 한 20만 불 넘어서요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넘어가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아들에게 내가 이야기했어. 야, 엄마 아빠가 목회한다고 이렇게 힘드니까 너 그 네가 버는 그게 11조라도 아빠 엄마 교회나 기도원에 헌금 좀 하면 안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 시작한다고 아무것도 안 해줬으니까 뭐 핸드폰도 없었어요 애들에게 대학 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 애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은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은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믿는 예수님께 부탁하세요 그러시더라. 자기 동생들은 뭐 사주기도 하고 돈도 주기도 하고 여행 가라 그러기도 하고 막 다 하는데 지금 또 여동생은 자기가 이제 불러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돈 달라 그러면 안 주는 거, 돈도 안 주고 뭐 자기 엄마가 선물 주는 거 선물은 주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 내 마음이 어때요? 제 자식이 한 30만 불 정도 연봉이 30만 불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게 10분의 1이라도 주면 한 3만 불 정도만 되어도 내가 기도원 하는데 이 건물 짓고 이러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키워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기대하죠. 저 자식이 저거 이제 27인데 30만 불, 40만 불 연봉 되니까 뭐 세금 한 50% 떼낸다 하더라도 나에게 좀 11조만 좀 보내준다든지 조금만 하면 기도원 이거 땅 있는데 건물 짓는데 도움이 될 건데 하고서 내가 이제 기대를 잔뜩 했어요. 전원만 좀 어떻게 꼬셔가지고 어떻게 달래가지고 저 자식 있는 돈만 내가 좀 가져보내면은 내 인생이 좀 안 변하겠나, 기도원도 새로 짓고 안 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아이를 앉혀놓고 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뒤에는 돈 이야기 해야 되니까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런저런 키운 이야기 쭉 하고는 마지막에는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예, 그런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고 우리를 버린 엄마 아빠께서 예수님께 구하고 나는 독생들만 돌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그렇잖아요. 오늘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너무 힘들 때 내 자식이라도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내가 너무 힘들 때 정말 내 남편이라도 나를 좀 도와줬으면, 아내라도 나를 좀 도와줬으면, 아니면 오빠 언니라도, 잘 사는 언니라도, 한국에 아파트가 몇 채 있는 언니라도 있으면 조금만 도와주면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될 건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 가지게 되잖아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그렇게 38년을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무도 그를 못에 넣어줄 수도 없고 못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오직 그를 구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누가 조금만 더 나를 일으켜줬으면,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있다면. 그러나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은 38년이 아니라 38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있을 겁니다. 오직 우리를 일으킬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냄새나고 병자고 괴롭고 슬픔과 절망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저는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일어나 그러라 했을 때 이 사람은 그 자리가 정말 베데스다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에게 왔을 때 그 베데스다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베데스다였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내 심령 속에 정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면 나의 이 모든 더럽고 추한 나의 심령도 베데스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보았을 때 내 가정이 베데스다처럼 안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곳이 내 가정이 베데스다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다니는 교회가 시끄럽고 절망적이고 지옥 같다 할지라도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교회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곳이 베데스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 병자에게 일어나라 해서 그걸 에게 이루라고 해. 해서 에게 이로, 그건 awake, 일어나다, 세우다, 건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히브리 말로는 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콤. 그건 뭐냐면 사망에서 일어나라, 부활해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awake, 일어나라, 콤, 일어나라. 어디에서? 절망에서 일어나라, 사망에서 일어나라, 죄악에서 일어나라, 근심 걱정에서 일어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2022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38년 된 병자처럼 절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괴로움과 두려움에 무덤에 있는 것처럼 절망에 있는 것처럼 누워서 꼼짝할 수 없이 나도 일어날 힘이 없고 나로 일으켜줄 사람도 없는 상태에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소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와셔서 쿵 일어나라. 사망에서 일어나라. 절망에서 일어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2023년에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워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걸어서 한 일이 뭘까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나를 치료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걷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걷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워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돈을 쫓아서 워킹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돈을 쫓아서 2023년을 걸을 것입니까? 아니면 명예를 쫓아서 걸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걸을 겁니까? 아니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사람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 걸을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송년의 마지막 예배 2023년에는 주님 나는 베데스다에서 절망 가운데 누워있습니다. 제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걸을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는 말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못 낳는 여인이었지만 그가 아이를 낳고 난 뒤에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구름더미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가난과 절망의 구름더미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천하고 가난한 자를 들으신. 그래서 부자는 공수로 보냈지만 나는 공수로 가지 않는다.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2024년에는 우리 입술 속에 그러한 찬양이 넘쳐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